진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아 소개팅 소개팅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거 꼭 대답해야 되나요? 지금 요즘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와, 카메라 엄청 많네요. 와, 카메라 진짜 많네요. 마케팅팀 유승환 사원이라고 합니다. 김선필 과장이라고 합니다. 윤다은 대리라고 합니다. 조병래 대리라고 합니다. 윤석현 대리입니다. 우선 채널H에서 저희 하나그룹 임직원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질문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네요. 하나데이즈에서 운영을 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빼곡한데요, 질문이. 일반 대중분들께서도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네요. 하나큐셀 진짜 어떤 일 하시나요? 진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셀이랑 모듈을 생산해서 그걸로 이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각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멋있네. 저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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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큐셀 데일리룩 궁금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지금 과장님 일어나서 요즘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청바지 패션 센스를 충분히 발휘하셔도 되지 않나. 반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분도 있었죠. 그게 접니다. 유아인 스타일. 유아인 스타일. 영업법정으로는 세계 4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고 생산기지로는 한국, 말레이, 중국, 또 미국까지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퀀텀기술이라고 네. 해서 이제 빛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와우. 결론적으로는 같은 면적에서 정말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하나큐셀은 해외 독일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이 더 중점 발전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 네트워크가 상당히 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저부터도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한국으로 온 상황이고요. 뭐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도 예,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일본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까먹어서 죄송하세요. 저희 강점 중에 하나죠. 대리님도 다녀오시죠. 산 증인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매출 비중도 이제 해외가 많다 보니까 그 해외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자유분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구성원 젊은 연령층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자유분방한 분위기 그래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면 자유자재라고 했거든요. 제가 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승환 사원님 마케팅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무 했는데 네. 다른 팀. 이게 저는 점심시간을 2시간을 쓰거든요. 2시간을 쓰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미팅을 하거나 미팅은 뭐라 그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선 말고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아 소개팅. 소개팅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뭐 인사팀에서 소 중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 하나큐셀의 이제 면접대 특징 완벽하게 갖춰진 인재를 선호하기 뭐 잠재력 있는 선호를 많이 발굴해내는 능력이 되게 있으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니까 그러니까 잠재력 있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논리만 가지고 있다면은 다들 그 잠재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학습을 하시면은 입사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재상이 무엇일까요? 뭐 저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키워드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죠, 과장님께서. 키워드 퀵하게. 먼저 첫 번째, 오너십입니다. 주인의식. 네. 두 번째는 체인지. 변화에 대한 대응. 세 번째는 글로벌. 글로벌. 네 번째는 챌린지. 다음으로 저희의 인재상이 되겠고요. OCGC 이렇게. 네. 뭔가 캐치한데요. 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수면 면적의 5%만 활용을 해도 이제 4.2기가라는 엄청난 양의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뭐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중금속이 물에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납을 쓰지 않고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까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태양광 패널 자체에서는 전자파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저희 노트북, TV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훨씬 작아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심하게 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구름이 많이 낀 날 아니면 흐린 날, 뭐 안개가 낀 날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흐린 날이라고 해서 발전이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표면 유리 성질이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쓰마신 대로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어서 특정량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깔끔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제너럴하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그린홈이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하는 자부담 시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내 전기세가 대략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손익분기는 빨리 땡겨지는데 전기세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한 자부담을 했을 때 10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금을 전체 회수를 하고 그때는 완전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5년에서 7년 정도로 더 손익분기를 당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파격적으로 기본적으로 태양광 개인 발전소를 하게 되면은 큰 장점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익이 나온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1600, 3400번 저희 대표 번호가 있는데 1600에 3400번으로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2만 볼트가 한 번에 가게 되면은 터집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한번 해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할지 혹시 필요하시면은 태몽고 이렇게 보면 잡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와트가 볼티지 곱하기 하나 큐셀에 대해 다섯 글자로 소개해 준다면 지속 가능성 해피 선샤인 어디든 1등 짱 좋은 회사 우리는 태양. 네. 사실 태양이라는 게 모두에게 그 평등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다른 그 발전원에 대비했을 때 그 연료를 계속 주입하지 않아도 태양광이 이제 발전이 되는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 큐셀의 모습이랑 많이 닮지 않았나 생각해서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더욱더 이런 접점과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면 되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면 되죠?